이번 영상은 댓글에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 매니큐어 컬러를 풀컬러로 바를 때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풀컬러를 하실 때 매니큐어 농도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니큐어를 바를 건데요. 매니큐어를 바를 때 이거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팁 길이를 연장한 거죠. 손톱 길이를 연장한 이 풀컬러를 하도록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보니까 한 번에 다 바르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컬러를 다 바르는 편이에요. 먼저 베이스코트를 발라주시고요. 베이스코트는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바르시고 나면 저희가 대부분 10손가락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5손가락 그러면 시간 텀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한 1-2초? 한 3초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컬러가 들어가죠. 컬러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농도 조절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찍어서 뚝뚝 떨어질 정도면 이렇게 하면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좀 머물고 있죠. 예, 이렇게 머무는 정도. 그러면 뒤쪽에서 살짝 긁어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데 위쪽에서 보시면 붓에 매니큐어가 별로 없어요. 밑에 쪽에 있고요. 네, 위쪽으로 올리시면서 밑으로 끌어 당겨주시고요. 매니큐어를 올리시면서 뒤쪽만 살짝 네. 마찬가지 매니큐어를 뒤쪽만 쓸어주는 느낌으로 닦아내시고 풀컬러를 바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듬뿍 바르다 보면 나중에 떡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붙어가지고 밀릴 수 있으니까 네, 얇게 바르시는데 매니큐어를 찍어서 뒤쪽으로 쓸어주면 적당량 자, 여기서 찍고 위쪽, 뒤쪽은 앞쪽은 약간 부딪히면서 예, 털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쓸어주시는 거예요. 뒤쪽을 발랐을 때 원커트 할 때 쭉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자꾸 뜨다 보면 아, 이 정도면 바를 수 있겠다 하는 양이 있어요. 지금 이 손톱은 길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죠. 그래서 평상시 양보다는 좀 많이 떠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 연습이죠 뭐. 계속 하시다 보면 아, 이 정도 손톱 사이즈는 어느 정도 양을 떠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투커터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이때는 첫 번째 양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첫 번째 양보다는 조금 더 양이 좀 많이, 예, 하셔서 마무리까지 하시면 되고요. 브릿지 부분까지 마무리 꼭 해주시고, 투코트 하신 다음에 이어서 탑코트. 이때 탑코트 바르실 때요, 계속 이어서 바르시기 때문에 좀 눕혀서 누르는 식으로 바르시면 안 돼요. 붓끝을 들어서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지, 안 그러면 눌러서 바르시면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눕혀서 바르지 마시고 붓끝을 세워서 밑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탑코트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아들 손이기 때문에 안 한 남자 손과 해놓은 여자 손 같은 남자 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아들 손, 남자 손이에요. 네, 팁을 붙여서 길이 연장을 한 다음에 빨간색을 발라놨습니다. 우리 아들은 진짜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네, 엄마를 위해서 살신성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나요? 오, 여자 손 같아요. 예쁘죠? 네. 풀컬러를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발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양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무 입구에서 많이 흔들어내고 조금만 바르다 보면 정말 조그만한 애기 손은 바를 수 있지만 성인 손은 바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붓을 털어내는 방법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매니큐어를 잘 바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